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세종대왕 영릉에 자리를 내준 분,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인손 선생 산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인손 선생은 1395년부터 1463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봐서는 꽤 장수하신 거죠. 69세까지 사셨으니까요. 본관은 광주이시고 호가 풍해입니다. 단풍풍 그리고 언덕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호가 낭만적이죠. 멋지죠. 이분은 예조참의 경상도 관찰사, 형조참의 대사헌,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고 우찬성을 거쳐서 세조 5년에 우의정에 오른 뒤 곧 치사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벼슬길을 물러났죠. 시호는 충의, 그래서 충의공입니다. 서예에도 아주 능해서 특히 예서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들을 다섯을 뒀는데 큰아들 이극배, 이극감, 이극증, 이극돈, 이극균, 이 5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서급 이상의 벼슬을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은 태어나려면 제주도에서 태어나야 하고 사람은 태어나려면 광주시 문중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들이 세간에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인순 선생은 여기 영릉 세종대왕한테 자리를 내준 이계전 선생 묘 청룡 북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영릉을 소개하면서 제가 찾아본 결과 세종대왕 영릉에서 효종대왕 영릉으로 지나가는 길 우에 묘가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인선 선생은 세종대왕 영릉에서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이 북성산에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데 참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죠. 원래 세종대왕 영릉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인순 선생의 묘를 개장을 했더니 그 밑에서 이 묘를 파게 되면 여기서 연을 날려서 연이 떨어지는 곳에 산소를 모셔라 라고 지석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연을 날려서 떨어진 데가 바로 이쪽이라서 그 당시의 이름은 연줄리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인순 선생의 제각입니다. 이인순 선생은 호가 풍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각에도 보면 풍해문이라고 되어 있지. 충의공 이인순 선생의 묘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능서공원길 156-26. 이 비석은 이인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신도비입니다. 숭록대부 의정부 우찬성 서거정 근처에서 서거정 선생이 이것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따로 여기 한글로 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63년 세조 8년 7월 열사흘에 집에서 돌아가시니 춘추 69이셨으며 여주 영릉 자리에 장례를 모신 지 여섯 해가 지난 기축 예종 원년에 여주 거울 서쪽 연줄이 산언덕 간좌 자리에 다시 장례를 모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대왕 능이 있는 영릉 자리에 있다가 이분이 조선 왕조의 자리를 내주고 이 자리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 선생의 묘입니다. 북성산 나지막한 자락에 자리 잡고 있죠. 이인순 선생 묘에서 바라본 전면입니다. 앞에 안산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나 다소 좀 유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풀이 꽤 괜찮습니다. 풀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룡좌가 잘 작동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번 보시죠.
길이도 펄폭이 한 20m쯤 되는 큰 자리입니다. 여기도 꽤 좋은 펄처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